그래서 우리 예린이 언니는 어떤 노래, 나 혹시나 저거 한번 불러볼까? 세월가? 네, 더 나온 지 노래 세월가? 네, 그래, 그러면은 세월가이라는 노래 하나 더 주시오. 네, 더 나은 씨의 세월가. 이거 하나 해봅시다. 아이고, 그래도 며칠을 해도 먹고 너무 시드도 않고 난 진짜 타고난 것 같아. 주시고 그래요. 우리 이모는 그래도 우리 이모는 사회생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노래 몇 곡 더 해드릴게요. 이 노래 좋죠. 네, 원래 노래도 이분 부른 가수분이 더 나은 씨라고 또 가끔씩 이런 그 품바 공연단에 가끔씩 이렇게 한 분씩 와 오셔가지고 노래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분이 이제 품바 공연단에서 노래하는 것도 나오실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사장님 앞으로 동그라미 공연단 많이 열심히 재미있는 영상 많이 찍어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동그라미 팀이 날로날로 발전이 돼가고 있네. 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손님들한테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그러면 암흑기나 그런다니까? 근데 절대 우리 기계는 암흑기라는 제목이 없네. 그러면 오래간만에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버지들
그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예, 지금도 좋아하시라 느꼈지만 그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 하나 해드릴까? 그 노래 좋아하셔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청춘을 돌려다오 요거 하나 갑시다. 다시 한번 어른들한테 배꼽 인사 키워. 주신 건 감사한데 뭘 또 용돈까지 주시고 그래. 아, 미안하잖아. 아. 에? 아, 벽시계? 그래. 저렇게 아버지처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그래야 어, 각설이 한마당이 더 재밌고 또 공연하는 사람도 더 즐겁고 뭐 그러는데 어디 이쪽에는 어떻게 어, 맨 뭐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왔어요? 아, 이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어, 나만 째려보고 있으니까 내가 허기가 실례되냐. 나 이쪽 보고 해야 되겠다, 야. 그래도 분위기 이쪽이 훨 좋네. 그래, 그러면은 고장난 벽시계, 합시다. 뒤집고 넣지 말고, 고장난 벽시계.
해주세요. 잘한다. 음악이 여러분들이 앵콜을 안 해도 몇 곡 더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비늘자가 있으니까 비늘자는 다 메꿔질 때까지 노래를 이제 해야 되네. 아이고, 그나저나 아까 우리 아버지가 고장난 덕식이라는 노래를 신청해갖고 불렀긴 불렀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았어요? 여기 두 엄마들은 뭔 노래인지 몰랐죠? 네, 그냥 박수만 치고 그냥 예, 그래, 저거 갑시다. 서울 여자. 아, 콩신 언니가 서울 여잔가? 언니는 청주지? 아, 언니는 강원도요? 아, 그래요? 나는 전주네, 전주. 술에 기대고 싶은 그런 밤이 찾아오면은 이유는 낯선 거리로 삶 찾아갑니다. 밉다고 원망 기억을 지우려 해도 가끔씩 그대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
몸둘 바를 모르겠네 참말로.